이게 레밍턴 반텀 타이프라이터인데요. 그 리본 스프 터닝하는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거를 리본 스프를 여기서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리본 스프를 그 홀드해주는 이 나사를 뺀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에 이렇게 껴 있었던 건데 이게 해서 그거를 뺐고 이게는 그 라이트하고 레프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해봤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거는 요 옆에 이게 이렇게 조만한 옆에 이렇게 톱니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있는 거는 이게 중요한데. 그게 없는 거는 이게 리본 수프를 어떻게 감냐 리본을 어떻게 감냐에 중요한 거지. 제가 레밍턴 다른 거 포로블 투한뭐몇개 있는데 상관없어요. 레프트만 두개 껴본 경우도 있고 라이트만 두개 껴본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요게 그래도 맞는 짝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꽂히고 여기에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이제 이게 홀드를 해주는 거 이렇게 지금은 일단은 제가 메커니즘 그러니까 어떻게 작동하는가 원리를 보여주게 되고 뺐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작동이 이게 터닝이 안 된다는 것은 일단은 이거를 해보면 알아요. 요거를 손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이게 돌아가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게 안 돈다고 하면은 이쪽을 청소를 해준다든지 뭐 해서 이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돼 일단 손으로 그 다음에 이게 기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어떤 힘을 여기서 가해 가지고 그의 힘을 방향을 지금 전환시켜 준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는 걸로 그 다음에 또 여기 가서는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는 걸로 또 바꿔주는 거예요. 그 디렉션,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레프트에 걸리느냐, 라이트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라이트에 걸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디 갔어? 여기 지금 덜 걸린 거예요. 딱 해서, 딱 라이트에 걸어서 돌면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또 이게 레프트에 가서 이렇게 걸면 돌면 이렇게 같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손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딱 해가지고 걸릴 때까지 가야 돼요. 이게, 오랫동안 사용 안 했으면 더러워가지고 그게 안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딱 하면은 필링이, 그러니까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이게 딱 걸렸다, 안 걸렸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탁 밀어서 완전히 이 느낌이 올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손으로 돌렸을 때는 되는데 이게 쳤을 때도 이게 돌아야 돼요. 쳤을 때도. 근데 어떤 거는 오른쪽은 잘 되고 왼쪽은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요거가 지금 청소가 잘못됐거나 어떤 데에서 한쪽으로는 잘 되는데 한쪽으로는 잘안 되는 게 저기가 있을 수 있어요. 제 것도 보면은 지금 이게 오른쪽 요거를 돌릴 때는 얘가 이쪽 딱 붙어야 되는데 몇번 치다 보면 그게 이렇게 풀려요. 그죠? 이게 이쪽은 뭐가 걸리는 게 이쪽에서 어디서 잡아주는 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쪽으로 안 풀리게끔 그 해주는 장치가 또 다른 타자기들은 있어요. 왼쪽은 또 이게 괜찮아요. 왼쪽은 왼쪽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잘게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걸 확인해야 돼. 그리고 이게 쳤을 때 이거 밑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손톱같이 이렇게 이 톱니를 이용해서 이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면 거꾸로 이렇게 긁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도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죠. 긁어오는 거. 그 밑에 게 그게 작동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돌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밀면 이게 오른쪽 것도 자연스럽게 이게 아무 힘 없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도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이거를 낀 다음에 응? 여기다가 이렇게 얹은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밑에 부분이 여기가 거칠어 양쪽에 두 개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게 여기에 보면은 사각 네 군데 방향 있잖아요. 이 중에 이게 빡 들어가야 돼. 딱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딱 맞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응? 그게 딱 지금 맞은 거예요. 거기 그 느낌이 있어요. 요게 두 개가 요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 사이로 또는 요쪽 사이든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디서는 딱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딱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잠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거기에 이제 저기가 있어요. 나사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딱 저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게 딱 하면 이제 그게 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돌려보면은 이쪽으로 놓고 돌려보면 이렇게 돌죠. 이렇게 같이.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된 거지. 이게 거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다리가 나와 있는 부분. 요게 밑에 들어가게 끼워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요게 맞는 걸안 꼈으면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는 거기를 여기에 이렇게 여기 패여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딱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도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하면은 돌려보면은 그게 이제 딱 거기에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 점에. 그래서 이제 이걸 오른쪽으로 한 다음에 이제 해보면 알죠. 이렇게 해서 이게 도는지. 이게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완전히 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알죠? 어? 이게 오른쪽에 돌잖아요, 그죠? 이게 자꾸 밀려나는 현상이네. 이것도 아마 그게 어쨌든 돌리면은 이게 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되는데 글쎄 뭐가 문제일까?